한다고! 야, 이거 그거 봐. 걱정 마, 뚱아. 이 주위를 몇 바퀴만 돌아와 보라고. 있는 힘껏 달리다 보면 몸도 따뜻해지고 털도 마를 거야. 그동안 난 우리 바구니 찾아올게. 아, 그래 줄래? 싱싱아! 나 용서해 줄래? 내가 바보같이 굴었어. 강에 대해서는 네가 전문가인데 내가 고집을 피웠잖아. 아이, 난 괜찮아. 물주인들 좀 져주면 어떠니? 어서 배 타. 너도 우리들처럼 노를 잘 저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큰 이비의 저택 공경도 시켜줄게. 그거 좋지. 어? 무슨 소리가 났어? 아이, 인수염 아저씨였군요. 미안하다, 싱싱아. 손님이 계신 줄 몰랐단다. 난 나중에 오마. 깜짝 놀랐어. 인기척도 없이 사냥꾼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 어디 있어. 화내지 마. 인수염 아저씨는 언제나 그러시단다. 우리 마을에선 가장 무서운 분이셔. 너무 근엄한 것 같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분이야. 그러니? 싱싱아, 큰이비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아, 큰이비는 아주 멋진 친구야. 단순하고 성격이 좋아서 나랑도 아주 친해. 그런데 가끔 흥분을 너무 잘하는 게 한 가지 흠이야.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본다. 큰이비네 저택이야. 큰이비네 대대로 내려오는 집인데 웅장하지? 아하,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 그래. 큰이비! 아! 나왔어! 어허, 쌩쌩이냐? 친구를 데려왔구나. 심심하던 중인데 잘 왔다, 야. 뚱이라고 해. 싱싱이하고 친구면 나하고도 친구지. 큰이비, 집이 참 멋지다. 고마워. 우리 버드나무 마을에서 제일 멋진 집이지. 아이, 난 이거 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갈까 하던 중이었어, 싱싱아. 도움이 필요해서 말이야. 역사에 길이 남은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 둘이 좀 도와줘야겠는데. 모험을? 어마어마한 것인데 영혼을 송두리째 차로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후원에 얌전히 모셔두었지. 우선 구경부터 해보라고. 괜찮지? 싱싱아. 바로 이거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 터덜거리는 비포장도로, 야영지에서 읍내로 소도시로 대도시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나는 여행의 묘미. 우리 앞에는 날마다 다른 수평선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 인생은 모험이라고.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특별히 주문한 마차야. 이보다 완벽한 마차는 없을걸. 들어가서 시설을 한번 둘러볼래? 싱싱이하고 같이 가볼래? 전부 내가 다 설계한 거라고. 부족한 점은 찾기 힘들 거야. 구경해봐, 어떠냐? 이걸 보면 반하고야 말걸? 뚱아, 여행식량이다. 오늘 오후에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뭐야?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늘 오후에 출발한단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돼! 아이, 사랑하는 씽씽이 친구, 제발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말하지 말아줘. 네가 같이 안 간다면 난 정말 실망하고 말 거라고. 그럼 가기로 결정한 거다.
아니, 큰일아, 오늘 오후에? 아니, 지금 싱싱아, 반대하지 말아주라. 난 생각나면 바로 해야 되는 성질이라고. 게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넌 평생 강가에 배나 띄우고 그 위에서 낮잠이나 잘 물지 않냐. 넌 그 강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너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눈을 들어보라고. 몸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나한테 뭐 어쩌고 하지 마. 난 이 강이 좋아. 배 타는 것도 좋고 조그만 구멍일 뿐이지만 내 집이 좋아. 난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뚱이도 안 갈 거야. 그렇지? 뚱이는 나랑 있을 거라고. 너랑 같이 있고 싶긴 하지만 여행도 재미있을 것 같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구경하잖아. 여행이 정말 큰이비가 말한 것 같다면 틀림없이 흥미진진할 거야. 아유, 그렇지만 뚱아, 흥미진진하고 말고 빨리 결정을 하고 하진 않을게. 싱싱아, 천천히 생각을 해. 너희 둘이 만족할 수 있다면 여행이 좀 늦어도 난 상관이 없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지. 안정된 생활과 모험에 찬 생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는 거라고.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어. 그게 내 인생관이야. 지금까지는 틀린 적이 없었단 말이야. 틀린 적이 없다면 너의 인생관이 옳은 거겠지. 아, 그래, 고맙다.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할게. 뚱아, 너 정말 가고 싶니? 어, 가보고 싶어. 네가 간다면 말이야. 안 따라가면 너희들 걱정에 편안하지 못할 거야. 날 데려가 준다면 따라갈게. 아, 잘했다. 야, 우리 멋진 모험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될 거야. 나 같은 두더지가 이렇게 맑은 공기와 햇빛을 즐기게 되다니 꿈만 같아. 다 같이 편안한 내 집만 좋아하는 물지가 모험을 떠나게 된 것도 기적이지. 일생 일대 대여행이 될 거다.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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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심해, 이 겁쟁이 마라. 아, 그리고 넌 저쪽으로 얌전히 달려있고 말간 개구야. 야, 야, 아! 오! 아이. 아! 아! 아이고! 오.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예의도 없이 거칠게 뛰어들었어. 아유, 마차 너무 느려. 현대인이라면 강력한 스포츠카를 몰아야 한다고, 어? 큰일 비가 왜 저러지? 보나마나 또 옆길로 살고 싶은 거야.